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고추 참치찌개 우리 시청자 분께서 제 팬클럽 분 중에서 제 메일로 레시피를 알려주셨던 카레가루와 케첩과 고추 참치가 들어간 고추 참치 김치찌개입니다. 네, 요거는 동그란 햄을 썰어서 만든 구워낸 동그란 뭐라 그러지? 네가 이름이 뭐였지? 네가 그냥 햄 덩어리. 그 다음에 얘는 달걀 프라이 두 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맛있게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로우면 소주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아이구야. 아, 찌개부터 여러분. 오늘 또 두부랑 스팸을 이렇게 같이 넣었어요. 그래갖고 아주 저번보다는 한층 더 맛있는 김치찌개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우리 슈샤샤샤님께서 초콜릿 34점 감사합니다. 아, 두부랑 또 스팸을 같이 썰어 넣었거든요, 이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 한 입 먼저. 뜨거울 때, 한 입 먼저. 아, 후 불어서. 네, 한 입 맛있게 드시고요. 와. 이번에는 김치랑 함께 두부랑 스팸을 밥에다가 살짝 얹어서 이렇게 살짝 비벼. 어우, 뜨거워, 씨. 밥도 뜨겁고, 국도 뜨겁고, 두부도 뜨겁고, 햄도 뜨겁고, 김치도 뜨겁고. 나도 뜨겁고 싶다. 아! 아우, 식사들 하세요, 우리 매니저분들도. 아우, 시간이 몇인데, 저녁을 안 먹어. 8시 다 돼가는데. 우리 슈사사사님! 두 개로 뺑가에 고맙습니다. 아, 오늘은, 자, 우리 또 요거 사과, 직접 사과로 우리 또 아는 팬분이 보내주신, 사과청을 이용한 사과에이드. 리얼 사과죠? 네. 진짜, 이게 진정한 사과 주스지, 여러분. 야, 여러분, 색깔 보세요. 네? 사과 농축 액기스가 쫙 빠져갖고 아주. 어우. 아우! 아우, 달어. 자. 김치찌개는 여러분, 요, 예. 계란 프라이가 아주. 예찬이 스티커 고맙다. 아, 예. 햄과 계란의 조합은 여러분, 아, 입에 들어갔을 때 진짜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아. 마무리로 요 김치찌개, 응? 마무리로 먹는 요 김치찌개 김치 건더기. 이거야 이거. 야, 계란과 아주 궁합이 안 짜요. 절대 짜지 않습니다. 우리 예찬의 스티커 고마워. 우리 엘렁이 어서와. 아이고야. 여기가 웃기게 먹는 코미디 먹방인가요? 아닙니다. 아, 제가 웃기게 먹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엘롱남 형님 어서오세요. 개씨바 존나 핵 맛있겠다. 네, 꽁치님.
그 욕은 좀 빼시고요. 그냥 아 개맛있겠다 정도 하시면 되는데 굳이 아우 개씨발 진짜 졸라게 핵 맛있겠네 이거는 좀 네, 너무 많이 가셨어요. 네. 네,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맛이 있긴 합니다. 네. 아. 아, 훈작이. 돼지야. 아, 죄송합니다. 아, 요즘 귀여운 척 하지 말라고 아주 그냥 말 많이 듣고 있는데. 우리 훈이훈이 쭈훈님께서 101개의 별풍선 이 방송에 뜨거운 온기를 더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쭈훈님 고맙습니다. 아이구야. 아유, 이것도 뭐야? 우리 의리와 라면님께서 50개로 또 파이팅 팬가입. 의리와 라면님 5160번째 팬가입 50개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외식코기님이 또 5161번째 팬가입 감사드리고요. 자, 유미님 리아예요. 아, 진짜 꿀맛이다. 놀러 갔을 때 해 먹으면 제일 맛있는 이게 조합 아니야, 여러분? 아, 요 햄이 이름을 제가 까먹었는데, 요번에 새로 나온 햄이에요. 네. 유명한 요리사가 무슨 고안하는 햄이라는데 되게 쫀득하고 맛있네요. 외로우면 소주님! 별풍선 또 5점 감사합니다. 계란을 한 입 씻고. 햄, 큰 햄을 그냥 한 입에. 입안에서 충분히 분쇄를 해준 다음. 아, 첼로님! 첼로님, 카레 향이 나요. 맛이라기보다 카레 향이 납니다. 그리고 국물이 조금 이렇게 껄쭉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우, 기가 막히네. 아우, 김치, 이건 진짜 뜨겁겠다. 좀 식혔다 먹어야 돼, 이거. 이거 먹으면 그냥 혓바닥 날아갈 수도 있어. 와. 아, 우리 다혜님. 백배레 백백, 백개 별풍선 지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혜님, 뿌잉뿌잉 고맙습니다. 다혜 이분, BJ분이신가? 예? 팬가입이 돼 있는데? 다혜님이시네요. 아, 우리 다혜님 먹방 BJ분이시군요. 아, 나 이분 본 것 같아. 어, 그래. 아, 우리 다혜님. 아우, 저랑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우리 BJ 다혜님. 먹방 BJ 우리 다혜님께서 백개별 풍선. 네, 사랑합니다. 우리 다혜님. 아우, 너무 이쁘게 생기셨어. 아이고, 다혜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계란을 김치에 함께. 아, 다혜님! 다혜님이 푸우님 화이팅이셨어요? 어? 다혜님이 푸우님 화이팅이셨어?
엄마야. 아, 그러셨구나. 아, 파이팅 감사합니다. 아까 또 요리 방송할 때도 337 쏴주시고. 아, 우리 다혜님 언제나 저기 어 위생천 하시고, 예? 저 다별풍 하시고, 예?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혜님 고마워요. 자, 포스님 오셨군요. 스티커 감사합니다. 우리 포스님 어서 오세요. 생방송 중입니다. 와우. 아, 스폰이요? 아, 스폰 많이 제일 들어오는데, 솔직히, 무슨 다 파일 쿠키, 뭐, 파일함, 뭐, 이런 거 막, 이런 게 많이 들어와요. 그런 걸 안 하거든요, 저는. 네, 집 제가 직접 했죠. 미스옥님께서 멀쩡한 숟가락 보고 티스푼 같다고. 네, 우리 안티 열혈. 네, 우리는 또 열혈도 안티가 있거든요. 안티 열혈이죠. 아, 모구천 아니에요. 형님, 모구천 아니에요. 아. 남은 밥에는 아, 이렇게 먹어야 돼, 밥은. 김치랑 같이 또 이렇게 넣어서 비벼. 어, 든든하다. 어, 역시 여러분. 아, 김치찌개야. 어? 아, 누가 포카락이라 그래갖고 이렇게 찍었잖아. 우리 팬가이님 감사합니다. 팬가이. 와, 최고의 궁합이다. 아. 아, 야, 진짜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순간이다. 어?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는 거에 감사하는 순간이야. 야, 오늘의 음료는 여러분 사과 에이드, 네, 생사과로 만든 사과 에이드입니다. 녹화는 여기까지.